차라리 고마워. 고맙긴. 내일 보자. 내일 봐. 응, 안녕. 동호야, 너 어디 갔다 오니? 야, 홍진주, 너 여기 웬일이야? 야, 소금 괜찮아? 아, 왜 그냥 갔어? 그냥 가지 그럼! 3년 만에 만난 전남편이라 술 마시고 회사꽃까지. 뭐, 전남편? 야, 니네 지금 결혼했었던 사이야, 그럼?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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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아니, 근데 여기 웬일이냐니까. 웬일은 여기서 이야기를 했다. 왜? 그래? 잘 됐네. 앞으로 자주 보겠다. 뭐? 나 여기 2층에 새 살거든. 뭐? 진짜. 그래서 어떻게 그랬어? 뭘 어떻게 해. 그냥 다니기로 했어. 뭐? 미안하다 소라야. 나 도저히 못하겠어. 아니 그렇겠지. 근데 이혼한 지 3년이나 됐다며. 그럼 감정 같은 거 이렇게 정리되지 않았을까? 그렇지. 그래도 한 공간에 있는 거는 아닌 것 같아. 뭐 어제 술도 마셨다며. 너 어떻게 알았어? 아니, 너 아까 그랬잖아. 3년 만에 만난 전 남편이랑 술 마셨다고. 아이고. 아, 그랬지? 그럴 정도면 아무 문제 없는 거 아니니? 그냥 이만하는 건데. 혹시 또 무슨 다른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야, 아니야. 아무 문제 없어. 그 불편해서 그런 거야. 하여튼 미안해. 나 갈게. 미안해, 소라야. 아니, 아유, 야, 괜히 내가 불편하다. 아니야. 맛있어. 안녕. 어, 그래. 뭐야, 나이 있는 거 뻔히 알면서 자랑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어, 진주야, 아니? 어. 나 신경 쓰지 말고 일 잘해라. 뭐? 나 신경 쓰지 말고? 허, 이게 진짜 내가 언제 너 같은 거 신경 쓴대? 소라야, 아까 말 취소. 나 다시 여기 일할래. 뭐? 아니 생각해보니까 신경 쓸 일도 없더라고. 일은 일이고 과거는 과거지. 안 그래? 어, 대답 좀 해봐. 왜 말을 안 해? 어? 무슨 생각으로 그냥 다니기로 했냐고. 생각은 무슨. 어차피 남인데 남남처럼 지내면 되는 거잖아. 서로 신경 안 쓰고. 그게 가능해? 안 될 건 뭐야. 아이고, 얘가 이렇게 어려요. 야, 살붙이고 살았던 부부가 도장 찍었다고 그게 쉬운 일인 줄 아냐? 할 수 있어. 실수는, 그래, 실수야. 그걸로 끝내면 돼. 결혼이 실수라니. 슬프다. 가자. 나 몰라, 나 진짜. 애기하고 사랑. 뭐야. 아이씨, 미안하자. 언니 다니기로 한 레스토랑에 강동호가 산대. 뭐? 아니, 그래서 처형 그럼 취직이 꽝이 된 거야? 아니, 처형 왜 그렇게 재수가 없냐? 아니야, 그냥 다니기로 했대. 신경 안 쓴다고. 뭐? 아, 아빠,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겠잖아. 아, 그래. 미안. 어, 그래, 그냥 자. 어, 내가 읽어줄게. 자장. 아, 근데 그게 가능할까? 그러니까 말이지. 둘이 이러다가 분명 일나. 나는 내 생각에는 그게 맞아. 아이, 뭐야, 어떻게. 아니. 자. 어, 알았어.
김종민이요? 제이리그 가시와 레이솔에서 스페인 레알 마드리드로 간 그 김종민이요? 그래. 이번에 그 레알로 이적하면서 우리 PMI하고 계약했잖아. 그럼 이번 한국 일정을 우리가 맡게 되는 거예요? 이번에 어쩌면 우리 팀에서 공식 에이전트가 나올 수도 있대요. 웬일이니? 죄송합니다. 너무 신나서. 홍미주 씨, 죄송한 만큼 속던에서 제정신으로 돌아와. 어? 우리가 뭐 팬클럽이야? 어? 우린 뿌러야 뿌러. 죄송합니다. 너무 신나. 아이 그 친구가 아이 그렇게도 좋아? 어? 볼만 잘 차지 영 개념도 없고 어리버리한 놈이. 축구 선수가 축구 잘하는 게 제일이죠. 그리고 귀엽잖아요. 귀여워? 그럼 우리도 귀엽겠네. 어? 야, 아무튼 본사 특별 지시니까 언론 플레이 예, 가뜩이나 신경 써야 된다고. 어? 예. 예. 아자 아자 화이팅 화이팅. 아 저기 팀장님. 저 윌리엄은 어떻게 할까요? 윌리엄 아이 참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자. 어? 예. 자 이쪽은 우리 에스 갤러리를 멋진 이벤트 레스토랑으로 만들기 위해서 특별히 초빙한 파티 플래너 겸 소믈리에 홍진주 실장입니다. 반갑습니다. 홍진주입니다. 잘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캡틴 겸 매니저 이순신입니다. 이름 좀 특이하시네요. 잘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신, 우리 홍 실장 S 갤러리 좀 소개해드려요. 네? 네. 이제 사무실만 보시면은 다 보시는 거예요. 사무실은 이쪽으로 들어가나 보죠? 네. 들어가서 왼쪽이 사무실이고요. 2층은 동우 형이랑 저랑 사는 집이에요. 그래요? 참 동우 형 모르시나? 사장님 친구분이에요. 그 영어 강사고요. 가끔 잡지에 칼럼도 쓰고요. 사무실 보시죠. 네. 엄마! 아 깜짝이야. 아유 깜짝 놀랐잖아요. 내가 더 깜짝 놀랐어. 아, 이 형이 저랑 같이 사는 동우 형이에요? 아, 네. 남자 들어갈게요. 저 사장님이 저녁에 환영해야지요. 하, 성격 보통 아니게 생겼죠? 새로운 홍보실장이에요. 그래? 미국하고 프랑스에서 공부를 했대나 뭐래나. 알아. 그래요? 내 전 부인이거든. 예? 드리겠습니다. 잠시 좀 봐주시고요. 예. 그만들 하시고 간단하게 질문들 하시죠. 예. 이번에 프리메라리가 레알 마드리드로 가시게 된 거 축하드립니다. 연봉 협상에 난항을 겪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만족하십니까? 예, 열심히 했습니다. 작년에 무릎 부상으로 고생하셨는데 체력 테스트는 문제 없으십니까? 예, 그냥 열심히 하는 거죠 뭐. 그냥 열심히 할 겁니다. 김종민 선수는 인터뷰하기 힘든 선수로 알려져 있는데요. 의도적으로 언론을 피하는 건 아닙니까? 저, 이미지도 있고 하니까 한 500원어치만 깊게 생각하고 말씀해 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카메라 후레쉬가 터지면 눈이 부셔가지고 제가 난시기가 좀 있거든요. 하지만 그라운드에서는 그 누구보다 날카로워집니다. 저를 제일 잘하는 사람은 저 아니겠습니까?